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예요. 트립 컴퍼니 사와디카. 이미 한번 보신 데죠. 방콕의 후알람퐁 중앙역. 오늘은 드디어 제가 원하고 바랬던 소도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한 가지 예고했던 거와 다른 점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티켓부터 사고. 약바이 콘겐캅. 사이카. 티송. 티삼. 아, 성콩카. 콘디오, 콘디오. 아, 능콩카. 오늘의 목적지는 콘켄입니다. 콘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죠. 제가 가는 콘켄은 라오스와 가까운 동북부 이산 지방의 주요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관통하는 도로만 봐도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치앙마이 정도의 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의 중심지, 유명 대학 소재지, 물론 지형 면에서 산지인 북부, 평지인 동북부는 많이 다르지만요. 또 평지라는 점에서 여행객 수도 치앙마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치앙마이가 중부, 방콕이나 남부 바닷가에 비해 워낙 이색적이긴 하죠. 하지만 오히려 콘켄의 이런 마이너한 점이 저에게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8시 45분, 도착 시간은 내일 아침 5시 19분, 거진 6시간 넘게 걸리는 긴 일정이고요. 저번 나콘사완으로 가던 아침 기차와 다르게 역은 굉장히 조용해요. 왜? 밤이니까. 가톡카 넘버 유 티나이까? 10성. 아, 티니. 가자 이거. 가톡카. 그래요. 좌석을 하나씩 긁어봐요. 위쪽에 침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나누고 아래 나누고 할 게 있나? 어떻게 나누지? 23, 24 의자는 두 개. 21, 22 의자 두 개. 맞아. 11, 12 공유원은 나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옆에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쬐끄만 사다리로. 조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는 뭐 따로 조명도 없고 머리도 저는 키가 173이라 딱 닿지만 키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저번에 탔던 그 에어컨 없는 거기보다 낫잖아요. 이 정도면은 7시간 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이 로월이라는 게 보니까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아, 내가 쓸데없이 손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당기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오씨. 아, 카톡카. 아니, 10성. 로월 퍼 양 라이. 그렇지. I told you. 아. I my bag. 아하하. 커플컵. 10성. 그러니까.
괜찮아. 오, 너무 프로페셔널해. 너무 멋있어. 대박이다. 짱이다. 사람 마음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이중적이냐면은 티켓을 사기 전에는 되게 힘들었으면 했어요. 침대 없고 딱딱한 그런 의자에 쪼그려가지고 막 가는 그런 거. 아, 이렇게 힘들면은 유튜브가 제대로 나오겠다. 막상 티켓 타고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 거에 되게 감사를 하게 돼요. 거기 잤으면은 허리가 남아나지 않았겠죠.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 것 같다 싶고.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라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침대 뭐냐 커튼을 쳐두고 다 1인 침대라서 소통할 수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침대 열차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열차랑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2인실, 4인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이런 거겠죠. 잠자기에는, 잠자리에 민감한 사람에는 이만큼 좋은 게 없을 거고요. 어떤 방 동료가 뭐 발냄새라든가 암내라든가 이런 게 심하면은 잠자리가 굉장히 고달퍼지죠. 예, 그리고 오토바이 여행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기차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밤이 되기 전에 침대기차, 오토바이 탔으면 못 찍었겠죠. 오토바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고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그 오토바이 타는 과정 자체를 영상화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냥 휴대폰 앞에 매달고 좀 대강대강 찍을 경우에.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멋있게 찍으려면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두 명이 타면서 옆으로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한 명 자동차 타고 또 다른 한 명 조수석에서 드론 날려서 위에 찍는다거나 이 정도 돼야 정말 멋진 바이크 씬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태국에 오실 분이 있다면은 제가 간 코스를 따라가려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기에는 좀 따라하기 힘들어요, 바이크가. 그리고 여행이 너무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할까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이런 거 타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프닝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비디오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바이크는 정말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딱딱딱 찍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예요. 기대가 되고 또 떨립니다. 어떤 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차가 어둠을 헤치고 밤 꼭을 건너면 이 산 콘케네는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유튜버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แล้วก็เท่าไหร่ครับ 30 บาท พี่ 30 อันนี้ 10 บาท 10 บาท อ่าเนี่ย 10 บาท 10 บาทข้าวเหนียวครับผมเป็น 40 บาทอ่ะโจมยังอยู่โปรดิ้งๆ해서 되게 맛 없어 보이네요. 이런 음식 특징은 손으로 먹어야 된다. 맨손으로 먹어야 된다. 맛은 없는데 분위기 따라서 먹을만 하네요. 먹으면 안 따져. 드디어 도착한 새로운 도시 폰켄. 공기도 좋고 달라요. 방콕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예, 야간 기차의 단점이 항상 그렇지만 새벽 아침 일찍 도착하면은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하죠. 그래도 덥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니까 예, 좀 도시를 구경해 보기로 해요. 호텔은 아직 안 정했어요. 여기는 우타이탄이랑 다르게 호텔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와우, 드래곤 프루트 가격이 환상적이네요. 한 봉지에 3,500원, 3,600원, 100바트 널려있는 풋 바나나. 와우. 열대 과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 냄새에 환장하시겠는데요. 저기는 아코르의 풀만입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좋은 호텔일 거예요. 그리고 거의 유일한 외국계 체인이기도 하고 여기 메리어트랑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이렇게 슬슬 걸어가는 게 나쁘지 않네요. 현재 기온은 26도. 낮에 햇볕이 쨍쨍하면은 여기도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지만 선선해서 굉장히 상쾌해요. 태국스럽지 않게.
Johnny, put my cup. Yang my butt. Cup. 이거 완전 그림의 떡이네요. 막 길 가다가 갑자기 이 족발 삶는 고소한 냄새가 나서 들어갔는데 아직 준비 중.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졌어. 예, 30분, 40분째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킬리만자로를 방랑하는 하이에나가 된 것 같네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는. 나중 되면 이 카트들이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장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 되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삼겹살 집도 있네요. 뷔페. 249바트. 삼겹살 먹고 싶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아, 좋아. 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찍은 걸까요? 일단 목포, 춘천, 속초의 대포. 어디야? 언니, but my cup. 야, 이 시간 5시 30분 오픈. 딱 저를 위해 태어난 그런 식당 아닌가요? 이거 제가 머리를 자르고 온 것도 되게 잘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좀 길었으면 떡져가지고 굉장히 답답했겠지만 지금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찝찝하지가 않네요. 전분이 국물에 풀어져서 국물 자체가 훨씬 더 스태미나가 넘치는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먹는 꼬이디어보다 훨씬 더 맛이 심플해요. 베트남의 꺼보처럼. 그래서 끈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입의 부담은 훨씬 덜하네요. 이 쌀, 당면처럼 쫄깃쫄깃한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와, 맛있다. 여기 개들은, 여기 두 마리는 정말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 짖지 마. 미안, 미안. 오늘 일정을 정했습니다. 지금 카페 문 안 여니까 마사지 받고 카페 가서 작업하고 호텔 들어가서 쉬기.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인데요. 대단해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열었을... 이런 젠장 스타벅스 믿고 있었다고요. 버킹몬 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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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계 최고의 카페는 어디다? 바로 스타벅스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스타벅스. 역시 세계 최고의 커피. 네, 여기가 제 새로운 방이에요. 썩 나쁘지 않죠? 여기는 예전처럼 무식하게 막 2주일, 한 달씩 그냥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틀 짧게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장기로 해서 절약되는 그 비용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 자유도가 더 크니까요. 앞으로의 콩겜 비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트리콤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